크로스와 헤딩이 주로 트기 때문에 헤더가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만주키치 선수를 비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디션이 12시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치의 플러스 효과는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장면 나오죠. 네. 아, 예. 과학자도 증명할 수 없는 걸 저희가 체감으로도 느끼고 있는데 자, 볼라시의 선수가 또 오른쪽 미드필더 역할 상당히 중요해요. 어제 경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던 볼라시이기 때문에 우측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또 크로스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기도 워낙 좋은 선수여서 승찬니 선수가 볼라시를 충분히 한 번 정도의 역습 기회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어젠 말레이시아에는 비더웨 성공에는 라카제트가 있었다면 어젠 타일랜드에는 볼라시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용이 됐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의 포메이션인데요. 추호센 선수가 선택한 포메이션과 선수들입니다. 역시 큰 변화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라위칸 선수가 선택했던 그런 전술과 여러 가지로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우선 센터백 두 명이 자신들이 원하는 두 명의 선수 일찍 지명한 선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 기분 좋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 12시죠. 예, 컨디션이 또 좋은 선수들이 수비 쪽에 많이 몰려있고 노이어 선수와 크루트와 골키퍼 세계 최고의 골키퍼를 게임하면서 가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스몰링과 콤파니가 두 선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다 큰 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충분히 수비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찬니 선수는 아무래도 헤더를 노리기보다는 수건형의 개인기의 중거리 슛 이런 것도 한 번씩 노려보는 것도 그 위에 세컨볼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김대경 해설위원이 지적했던 수아레즈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수아레즈의 활용, 지금 경기를 통해서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위협적일까요?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려와서 연계를 같이 도와주는 선수의 유형의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를 QS, 이제 2대1 패스를 좀 끌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그리는 게 가장 수아레즈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연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계속해서 벼랑 끝에서 기회를 이어가게 될지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여골키라는 역 올킬이라는 게 좀 재미가 훨씬 더 있거든요. 저희는 피곤하겠지만 재미는 그게 더 재밌습니다. 박준효 해설에 큰 그림이 나왔어요. 빅피처.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패패승승승 재밌죠. 그런데 타일랜드 입장에서는 이 승찬니 선수의 이 기세 저는 말레이시아가 말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수아레스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뭔가 패스로 돌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특성이 화려한 개인기, 개인기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기로 뚫으면서 조금 더 공간 창출을 해보는 건 어떨까. 수아레스 계속 들어가다가 결국은 못 들어가고 다시 빠지면서 패스를 뒤로 연결하고 백팩 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거든요. 오히려 좀 과감한 돌파 이렇게 하면서 기세를 좀 끌고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좋은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쉬고 싶다 이 뜻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대단한 설명이었고 자, 경기 시작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한 번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승찬니 선수가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몰아붙이는 것도 있는데 본인이 오늘 했던 경기력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전술 그리고 전략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전반에 많이 파악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파악한 이후에 후반전에 3번의 기회 요거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죠. 중앙 쪽에 만주키치 12시 컨디션이 좋아요. 가볍게 이 선수가 승찬니 씨입니다. 대한민국의 김승석, 타일랜드의 승찬니 씨입니다. 자, 올킬에 한 발 다가섭니다. 아, 정말 이 임팩트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만주키치가 라멜라에게 올려주면서 그렇습니다. 야, 이 QW 이거 정말 이거 한 번씩 올라가면 이거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템포가 이 앞 두 경기와는 다르게 과감하고 빨랐습니다. 왜냐면 자기 여기서 할 만큼 했고 지면 뒤에 두 명이 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원래 자신이 하던 특기를 가지고 마르세유턴과 함께 QW로 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 상당히 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풀리그 단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이렇게 4강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높은 위치에서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기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두 나라는 기싸움에서 사실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만 봐도 승찬니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 추로젠 선수가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쉽게 먹힐 골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 일단 공격 작업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힐 패스 뒤쪽에서 예측 못했고요. 네. 자, 이 어린 선수가 이제는 승찬 선수가
그 주먹을 불 끈지는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플레이한다는 느낌이 좀 튕겨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한번 템포 끊어주면서 우리 공격수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벌어. 물론 뺏기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템포를 또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승찬리 선수가 생각보다 어리지만 노련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비의 분배도 그렇고 네. 공격의 템포와 운영 측면도 보면 지금 완전 여유가 느껴집니다. 예, 대단한 여유 자신감. 네, 막말로 뭐 밥값 다 했다 이거죠. 아, 밥값을 다 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케일이 일단 끌어냈고 수비도 상당히 여유로워요. 지금 보시면은 심리전에서도 이겼잖아요. 만두키치 12시 만두키치 그리고 공간 패스가 이어집니다. 라멜라 라멜라 슈팅 슈팅 골!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골을 넣는 선수 승찬이십니다. 야, 이 선수 한 골 더 넣으면 지금까지 줄기세요. 아, 한 골 더 넣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왼쪽 공간이 열렸을 때 바로 지금 롱패스로 연결해줬고 여기서 볼트래핑을 하는 위치도 좋았고요. 바디 페인팅을 이 선수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합니까?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기세와 실력이 이곳 상하이 엑스포 센터를 완전히 뒤덮고 있고요. 이 경기력만 보면 저는 어제 그 나타곤 선수가 잠깐 떠올랐어요. 대행기를 하면서 적재적소에 그 상황에 맞는 슈팅 아니면은 뭐 이렇게 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곤 선수가 좀 타일랜드가 나타곤을 이적하면서 좀 아쉬웠었는데 제2의 나타곤처럼 지금 급부상할 수 있겠는데요. 예,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김승석 선수가 떠오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저도 속으로 서비형을 생각하고 그렇죠. 네. 자, 네. 대한민국 2표 그리고 나타곤 선수 3표였고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자, 일단은 2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져 있어요. 야,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올킬, 김승석 선수가 올킬을 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승찬이 선수가 올킬 이거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그것도 두 선수가 선봉으로 나온다. 아, 재밌죠. 이거 시청률 폭발할 수 있어요. 수아레즈가 수비를 가다면서 뺏어내는데 사실 수아레즈 선수가 능력치에 비해서 스피드는 빠르지 않은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측면 쪽으로 좀 돌고 있고요. 측면이나 뒤로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이스로 좀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땅볼 패스 이어졌고요. 버텨냈는데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승찬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성량을 보면 이미 매우 수비적으로 놔뒀습니다. 네, 지킬 건 지키고 이제 쪼매심 하면서 지킬 건 지키는데 중요한 건 순간적인 역사하고 개인이 바디 페인트 치는 순간 타이밍 올라가거든요. 이번 골이 들어갔다면 춤을 출 것 같은 기세였는데 댄스 타임 한번 나올 뻔했었는데 좀 아쉽고 사실 뭐 거의 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골 가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 환상적이었어서 저희가 골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골을 외칠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였어요. 네, 그렇죠.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한 골이 두 골의 차이가 나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운영만 할 줄 알았는데 절대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승찬이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수들 보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런 나의 이런 지금 뭐 패기가 있다. 패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긴장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선전포고이자 보여주기식이다. 사실 지금은 말레이시아한테 이렇게까지 플레이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을 만날 거기 때문에 승석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서 승찬이 선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답해주고 있는 듯한 플레이로 답해주는 우리도 이 정도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추호센 선수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타일랜드가 이번 대회 임할 때 나타곤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전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타곤까지 있었다면 정말 타일랜드의 실력은 어땠을지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우승 후보에 가까운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타곤 선수가 물론 집에 가긴 했지만 그 경기력만큼은 장동훈 선수만큼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타일랜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아쉬움을 충분히 승찬리 선수, 참모코 선수라던가 아니면 승찬리 선수가 잘 채워주고 있어서 그 빈자리가 과연 클지는 별로 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경기는 수비적으로 임하다가 후반에 결정을 지었는데 이번 마지막 경기는 또 공격적인 모습까지 그 재능을 완벽하게 뽐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모습 다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패스 성공률 자체도 지금 95%. 승찬이 선수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카운터 역습도 자신의 모습이고 자 오바메양? 오바메양? 아하! 뒤쪽 볼라시에 또 해주나요? 만주키치 12시에요. 12시? 12시니까 한번 돌았고요. 이제 지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요. 저희가 다 지치거든요. 너무 공격을 해서. 예,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준비합니다. 네. 왼쪽, 중앙쪽.
가비. 가비. 아, 템포 조절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본인이 그냥 가비의 패스 야. 정확히 볼라시에. 자, 오성입니다. 또 개인기 기대해 봅니다. 자, 바로 올리고요. 뒤쪽. 세컨 볼. 12시 컨디션이 붙었어요.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좋아요. 본인이 공격 루트를 잡았을 때 혹시라도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위치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지금 주지 않거든요. 돌았어요. 넘어지는데 빅케이 주지 않습니다. 빅케이 선되지 않았어요. 또 아쉬운 장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심리전까지 이겼었거든요. 마지막에 충분히 PK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어요. 마치 운영을 하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돌아서는 모습이 정말 김승섭 선수와 비슷했습니다. 방금은. 예. 김승섭 선수의 플레이가 떠오르게끔 하고 있는 승찬님. 자, 승찬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또 영광이겠네요. 사실 김승섭 선수 하면 현재 거의 세계에서 탑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야, 이거 승찬님 선수는 단 아시안컵에서 지금 처음으로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닉네임을 얻을 정도면은 이 선수의 앞으로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얼굴도 사실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고 귀엽고 타일랜드에서는 굉장히 또 팬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예, 타일랜드에서 또 피파 온라인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자, 이제 이번 경기로 결승 진출까지 아마 가려질 수도 있는 경기인데 스코어가 2-0이고요. 네. 경기가 진행 중에 약간의 멈춤이 있어서요. 스킵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주시고요. 아, 스코어 2-0으로 현재까지 승찬희 선수의 대단한 경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사실 저희는 중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잠시 승찬희 선수의 플레이에 약간 빠져서 예.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배워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독명을 승찬희수로 바꾸시던데요? 한국 돌아... 아니, 근데 저는 나타고리셨잖아요. 원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어제는 나타고 오늘은 승찬님 예. 한국 돌아가면 김승섭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예. 굉장히 저 이상한 이미지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즐거운 해설 김대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박준효 네. 선수가 개건 해설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니컬 문제가 약간 있어서 경기가 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플레이를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저희가 경기의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대단한 플레이가 대단한 기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대한민국 결승에 붙었을 때 과연 이 승찬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상대를 좀 해야 될까요? 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가요? 심취에 있다가 지금 막 빠져나와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에 저는 이제 결승에 태국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정을 할 걸 그랬나 지금 싶습니다. 물론 저희도 대한민국의 우승을 정말로 응원하고 있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피파 온라인 최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결승에서는 항상 그렇죠.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오히려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경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는 건 충분히 승찬희 선수를 어떤 선수가 과연 마크를 해야 될지 이 선수를 어떤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 선수를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섭 선수가 나와서 네. 두 선수가 맞붙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플레이 자체가 김승섭 선수를 많이 또 닮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플레이가 만약 결승까지 이어진다면 승찬희 선수는 또 다음 대회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럴까요? 아, 그렇죠. 잘하면 자꾸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역시 워낙 또 대우를 하면서 또 선수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제독신 박준호 선수 또 중국에서 열심히 또 활동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독신 하면 또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데 서국신 제독신이 초창기에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서국신 선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남자라면, 하고 있군요. 네, 또 저는 현역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요? 예. 아, 순간 방송 중인데 화가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놀랐네요. 자, 그만큼 또 엄청난 경기, 즐거운 경기가 현재까지 네. 이어지고 있고요. 시스템 오류를 인해서 지금 현재 경기 진행이 잠시 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경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스코어는 말씀해드렸듯이 2-0으로 현재까지 승찬희 선수가 슈호센 선수 상대로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 사실 사실 한두 번씩 온라인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다행인 것도 그 상황을 맞춰서 또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큰 타격이 없겠고 어느 정도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2-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점을 지고 있는데 후반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 좀 많이 패색이 짙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좀 제가 봤을 땐 좀 다르게 본다면 오히려 여기 멈추기 전까지 자꾸 승찬희 선수가 밀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끊기면서 그렇죠. 오히려 빠르게 아주 두 골이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예. 여기서 조호센 선수가 다시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프로게이머였었거든요. 그때 옛날에 전반전엔 정말 잘했는데 후반전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막 우승도 놓치고 아니면 전반전에 정말 못하다가 그 잠깐 쉬는 시간 타이밍 이용해서 뭐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후반전에서 정말 완벽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신인급 스찬님 선수가 지금 워낙 좀 어떻게 보면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잘못하다가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식간에 2점 내주고 연장 돌입하고 또 뭐 승부차이 가고 이러면서 패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흐름과 기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경기 외적인 변수가 한 가지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변수가 과연 타일랜드의 승리를 그대로 굳혀줄 것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가 이 틈을 파고들어서 대단한 또 드라마를 써낼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지금 추론 선수가 수아레즈로 이렇다 할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렇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골을 제대로 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공격 진영에서의 결과적으로 미드필더 이후에 뭐 패스 주고 뭔가 거기까지는 과정이 괜찮은데 물론 거기까지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지막 그 골 찬스를 만들었을 때 그 그렇죠. 골을 넣지 못한다는 거. 예. 그게 좀 아쉽거든요. 사실 저도 수아레즈 선수를 사용을 많이 해봤었는데 수아레즈 선수를 잘 쓸 때는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게 없는 좋은 선수였지만 잘 쓰지 못할 때는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장 안에서 존재감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수아레즈를 잘 활용하지 현재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아레즈 선수보다는 추호센 선수에게는 제가 봤을 때 윙포에 위치하고 있는 라카제트 선수나 네이마르 선수, 빠른 선수들을 최전방에 투입을 하면서 최전방에 묶어두고 그 선수들에게 뿌리는 듯한 그런 형태의 공격을 예. 펼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내려와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공격수가 좀 비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그 개인기 능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네이마르 쪽이 훨씬 유리하지만 오히려 컨디션 12시가 되니까 승찬이 선수가 만주키치로 계속해서 마르세유 턴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바메양 레반도프스키를 뭐 먼저 지명을 했었어도 결과적으로 컨디션 좋은 만주키치로 지금 정말 좋은 활약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이 지금 추로젠 선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내가 파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선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선수를 직접 조종하는 선수가 누구보다 손이 중요할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모습이 되겠고요. 태국 선수들은 그만큼 인상 깊은 경기력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모습으로까지 경기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경기가 현재 잠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는 대로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고 현재까지 이제 한국의 상대팀을 보기 위해서 전력 분석을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박준효 선수가 한국 대표팀 이제 1번으로 나선다면 승찬이 선수를 상대할 때 어떤 전략과 전술에 집중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봤듯이 예. 초반엔 좀 더 움츠리고 카운터 역습을 노리는 듯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전방에서 압박, 전방에서 개겐프레싱을 하면서 예.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중원에서 내려와서 허리 싸움을 주로 해가지고 역습을 많이 노리는 듯한 형태로 좀 펼칠 것 같습니다. 아예 공을 주지 않던지 아니면 초반에 공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했을 때 반드시 선취골을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타일랜드의 승찬니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 명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기보다 수비를 여섯 명 놔둔다 약간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하거든요. 물론 예. 지금 경기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인의 플레이대로 잘하고 있긴 한데 앞선 두 경기를 보면은 수비 위주로 하다가 역습하는 장면이 나왔었다라는 거 한국 선수들이 잘 기억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승찬이 선수의 템포랑 같이 맞춰서 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올렸던 승찬이신데 첫 번째 세레모니 보셨고요. 바로 공간 보이자마자 여기서 잡고 볼 트래핑까지 좋았고요. 바로 바디 페인팅 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두 번째 골 넣었고 사실 강성호 선수가 저 슈팅을 잘 시도하는데 두 번째 골 그만큼 또 날카로운 모습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키보드로 하게 되면 예, 그냥 빵냥키만 누르고 거의 이제 춤을 추기 직전이었는데 이 골이 들어갔다면 춤을 췄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완벽했어요. 완벽하긴 완벽했거든요. 한 골로 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엔진에서 봤을 때
상대 수비가 경합을 했을 때는 헤딩 버튼을 미리 눌러서 점프력을 높여야 하지만 노마크 찬스에서는 헤딩 버튼을 최대한 늦게 눌러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의 좀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그래도 헤딩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건 뭐 결과적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은 사실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이긴 네, 맞습니다. 예. 컨디션도 앞에 좋았고. 앞에 2점 놓서 그냥 아 3대 0은 좀 그러니까 2점 그냥 이런 식의 느낌 같아요. 예, 네, 골을 넣으면서 1단, 2단, 3단 흥의 각 그 변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졌어요. 흐름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과연 순찬이 선수가 이 악재를 끊어내고 팀을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결승까지 끌어올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노련한 김대겸 해설위원이 강조하는 노련함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의 반격이 이뤄질지 네. 벌써부터 결과를 좀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아... 자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순찬희 선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려도 사실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마지막에 네. 골 장면을 보더라도 바디 페인팅 이후에 골 찬스가 나왔을 때 라멜라 선수가 왼발인 것을 확인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주발로 또 슈팅까지 연결하는 모습.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의 추로센 선수가 그거를 잘 방어하지 못했다. 수비를 못하는 그 틈이 있으니까 바로 또 슈팅 찬스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결과적으로는 순찬희 선수가 워낙 노련하게 공간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5백과 6백을 어제 경기에서는 주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 중계진이 사실 승부차기 아이콘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5백을 그다지 구사하지 않으면서 경기 안에서 골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네. 흐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상대가 공격할 때 공간이 많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래도 더블 볼란치를 사용하면서 더블 볼란치가 되게 좋은 점이 예. 수비를 할 때 수비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공격을 할 때 그렇죠. 아까 박스 보셨듯이 박스 앞에서 기다려주면서 공을 뿌려주는 박스 안을 뿌려주는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순찬희 선수가 잘 이용을 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타일랜드가 두 경기를 순찬희 선수가 모두 잡아냈고 세 번째 경기도 순찬희 선수가 말레이시아의 추호센 선수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경기 후반전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고요. 경기를 같은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중계를 계속해드리겠고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력 분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박준효 해설위원 그리고 김대겸 해설위원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4강 이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고 예. 두 팀 다 공격적으로 해서 정말 재밌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승부차기를 가지 못해서 우리 박준효 선수의 여러 가지 그렇죠. 승부차기 예측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아쉬워요. 어제 재밌었거든요. 생각보다. 어제 예. 상당히 잘 맞췄죠. 네. 마지막엔 물론 많이 틀렸긴 했는데요. 네. 초반에 생각보다 정말 잘 맞추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맞추는 모습을 박준효 선수가 직접 보여줬는데 김대겸 선수도 잘 배우셨기를 바라고요. 네? 경기가 그대로 다시 이어집니다. 63분 상황이고요.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경기 다시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2대0. 현재 타일랜드 순찬희 선수가 말레이시아의 추호센 선수 상대로 승리를 리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 시간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어서 박준호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어느 정도 말레이시아의 추호센 선수가 한 번 정도만 좀 득점을 따라간다라면 그 이유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는 순찬희 선수 쪽에서 약간의 또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기는 다시 이어집니다. 자, 일단 이어지네요. 성향을 네 수비적으로 일단 뒀습니다. 그렇죠. 매우 수비적은 아니지만 수비적이에요. 네. 그만큼 가능한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선수들이 움직이잖아요. 공격 기회를 잡은 상황이어서 만주키치로 어느 정도 공간을 계속 개인기를 치면서 보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냥 바로바로 주기보다는 예. 본인 스스로 개인기로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패스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또 눈에 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쪽 윙과 그렇죠. 더블 볼란치 이용합니다. 개인기를 예. 많이 쳐요. 개인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독이 될 수 있는데 개인기를 잘 쳤을 때 그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예,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박스 안쪽 헤더 나인골란 큰 키로 건너냈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너무 많이 사실 올라와 있어서 잘못하다 역습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오른쪽을 달린 나인골란 중앙 쪽에 두 명의 집중 선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잡긴 했거든요. 박스 안쪽 내주는 패스 다시 스스로 이어봤습니다. 오른발 득골 그리고 뒤쪽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간이 충분히 지금 따라가기만 했었어도 아직 그래도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어요. 이거 날카로운 패스입니다. 박스 안쪽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접어놓고 뒤쪽 과감한 태클인데 일단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골이 잘 나올 수 있는 코너킥이죠. 코너킥 모드리치 그냥 하나요? 순찬님 매우 수비적으로 접었습니다. 예.
공격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마추이크가 왼발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립니다. 맞아. 박스 안쪽. 아하. 헤딩까지 연결되지 못합니다. 라멜라 아래쪽으로 얀 베르통원. 빠르게 가자. 하면서 로드리게스 사운드백.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었는데 앞쪽에서 어렵게 끊어냅니다. 본인 지금 믿는 거죠. 내 기세를 여러 가지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거 다 된다 싶으니까 길게 또 연결을 했었던 건데 약간 무리가 있는 크로스였습니다. 수아레스 뒤쪽 내줬고요. 삼각형 모양의 패스인데 패스가 약간은 길게 연결됩니다. 어렵게 잡았고 로드리게스 땀볼. 다시 한번 패스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가는데 그 이후에 만족했지. 12시 없어요. 일단 공 잡으면 무조건 마르세우 턴이에요. 자, 이대로 경기가 네. 끝나면서 4강의 두 번째 매치 셀레브레이션. 승찬이시 세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대한민국의 결승 상대 타일랜드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전혀 저희 중계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 힘들었을 겁니다. 선봉으로 승찬이 선수가 나왔고 이 선수가 나와서 하이즈 선수를 잡아? 예. 에이, 설마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올킬이라뇨. 이야 재밌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어요. 숨겨둔 병기 같은 느낌이었죠. 예. 아, 이제서 얘를 꺼내겠다. 와. 많이 기다렸다고 최종 경기 느낌에 어떻게 보면 네, 최종 경기가 참골이 아니었어요. 예. 김대겸 해설위원 지적한 대로 큰 그림 빅픽처 그렸거든요. 그리고 해냈어요. 완전 빅픽처에 우선 어느 정도 스케치는 완성을 했어요. 예. 물론 결승에 올라갔을 때 정말 거대한 산인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죠. 승찬이 선수가 거기서 가능할지 거기서 계속 그림을 이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크잖아요, 산이. 예.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4강 매치가 굉장히 재밌게 정리가 됐는데 대한민국과 타일랜드가 모두 세 경기를 한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승 대진도 완성됐고 3, 4위전 대진도 완성이 됐거든요. 예. 아,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결승은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3, 4위전은 어느 정도 좀 난타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은 서로 상처를 받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마저 진다라면 그건 정말 이런 큰 무대 국가대표로 나온 이 선수들에게는 정말 그 가슴에 스크래치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3, 4위전으로 이어지게 될 때 지금 말레이시아가 바로 패배를 기록한 이후에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멘탈적인 문제를 빨리 추스려야 멘탈을 좋게 추스려야 이 다음 경기 3, 4위전도 좋은 결과 있을 텐데 여기서 가장 서로 이제 다독이면서 그렇죠. 네. 빠르게 이제 멘탈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올킬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뭐 기세라든가 자신감이 있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두 팀 다 어떤 선수가 선봉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재밌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위와 4위와 가지는 것은 순위 차이는 한 계단이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위와 4위 어떻게 보면 3위까지는 또 입상 느낌이 또 강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신앙대에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상금 차이도 크고요. 예. 어떤 나라가 3위까지 그래도 어떻게 차지하면서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와 4위를 가리는 매치는 잠시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